자, 21, 23, 24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. 똑같은 문제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고. 자, 이렇게 원 밖의 점에서 접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, 그냥 구하라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식을 세워주면 되지. 0,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? 반지름 3과 같다. 자, 요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걸 풀고 나면 때로는 m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접선이 두 개가 생겨. 그래서 답을 쓸때 절대로 하나만 답을 쓰면 안 되고 자, 그런 상황 언제 생기냐면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거야. 이렇게 원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 2라 그럴게. 그러면 예를 들면 2,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어. 그러면 식으로 구했을 때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얘밖에 안 나와. 그럼 니네가 따로 얘를 그림을 그려서 구해줘야 되는 거고 안 구하면 그냥 답점수가 깎이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직선인 x는 2까지 그림을 그려서 꼭 확인을 한다. 반드시 두 개. 원과 아무렇게 그냥 두 개라고 기억하지 말고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은 두 개가 생겨야 한다.